자, 이번 시간에는 제과제빵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란 것은 무엇이냐? 우유는 젖소가 송아지를 분만할 때 송아지의 영양과 발육을 위해서 유선에서 생산되는 분비되는 그 백색 불투명의 액체, 특유의 싱싱한 풍미의 분비물, 이것을 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수분, 지방, 단백질, 또 유당으로 조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액체이다. 우리가 목장에서 착유돼서 살균하지 않은 상태의 그 우유를 생유, 또 목장유, 뭐 이렇게 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유 가공 공장에서 살균 처리된 살균유가 있고요. 그 다음 또뭐그 멸균유가 있죠. 장기 보관을 위해서 완전히 균을 멸균한 멸균유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통칭해서 뭐 우리는 시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유를 쓰죠. 아주 옛날에는 원유를 그 제과점에서 원유를 갖다가 쓰기도 했어요. 싸니까. 그런데 요즘 거의 시유를 쓰고 있죠. 자, 우유의 그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의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적으로 12% 고용분이 있고 수분이 88%죠. 여기 유지방이 3.7% 똑같이 유지방 보통 이제 3.4%라고 그러는데요. 프로테인, 단백질하고 동량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락토스가 지금 여기 4.3%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젖소에도 품종이 여러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그 젖소의 여러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홀스타인 종을 많이 그 우리나라가 많이 젖소로 기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 홀스타인 종이 그 산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젖소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저지종과 건지종도 좀 있고요. 우유의 조성 성분에 대해 갖고 우리는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수분이 88%, 유지방, 단백질 비슷하고요. 락토스가 좀 요것보다 좀더 많고 미네랄이 0.7%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젖소의 그 착유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착유 뭐 간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육이 단계 또 계절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이런 조성들은 조금씩의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개체 형질 간에 그런 그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방입니다. 지방 함량. 지방. 어떤 것은 조금 더 높고,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방 함량이 3.4%라는 거지, 이거보다 좀더 높을 수가 있고, 어떤 우유는 이거보다 더 낮을 수가 있는데, 우유에서 목장에 가서 원유 회사에서 원유를 사올 때에 뭘 판단하느냐, 신선도나 이런 거다 검사해서 하지만은 지방 함량이 높느냐 낮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좀 높으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을 조금 더 쳐준다 해요. 그러니까 우유에서는 지방 함량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우유에는 약한 3%의 단백질이 함유하고 있고, 그 중에, 아까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는 5%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3%, 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 드는 겁니다. 그죠?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인데,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뭐냐? 이인 단백질의 일종인데, 유즙 중에 주요 단백질이다. 주요 단백질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유 그 단백질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치즈 만드는 데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제인의 등점, 단백질의 그 등점, 응고되는 점이죠. 등점은 4.6 정도이고, pH가 4.6이고, 우유를 산성으로 가져가면은 카제인 복합물과 칼슘 일부와 또이 일부인 인이 가용성으로 되어서 유청을 유리시키고 침전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한20% 정도가 유청. 이제 여기에서 카제인을 빼고 카제인을 제거한 남은 유 단백질이 20% 정도 되는데 그 유청 단백질의 대부분은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루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락토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그 우유 단백질이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린이에게 그 영양에 필요한 단백질이 10에서 한15%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이 우유를 이걸 갖다가 완전식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성 식품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죠? 우유를 갖다 얘기를 하고 또 계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그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완전식품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요즘 조금 좀 옛날 그 이론에 대한 반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물 중에서 이제 완전한 그 식품은 감자, 또 스피니치, 시금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예전에는 많이 먹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요. 많이 그 영양가가 이제 많다 해서 먹게 했는데 요즘은 꼭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동물 복지로 키운 소면은 괜찮은데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막그 젖소들이 빽빽하게 그 붙어가지고서는 환경이 별로 안 좋은 데에서 젖을 짜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이 젖들에서 생산된 이 우유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많은 그런 그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한 반론이 좀 있죠. 자, 우유의 비중은요, 15도씨일 때 요겁니다. 1.032. 물의 비중이 1이잖아요, 그죠? 1이면 우유의 비중은 0.032. 보통은 1.03으로 그냥 이렇게 뒤에 소수점 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0.32가 나오거든요. 평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똑같은 부피에 물하고 똑같은 부피에 우유가 있다면은 우유가 좀더 무거운 거예요. 한마디로. 고용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용분이 12%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유의 pH는 상온에서 약산성입니다. 살짝 약산성이라는 거. 그 우유의 어는 점은 어떠냐? 우유는 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 0점, 그죠? 0 마이너스니까요. 이 고용분이 들어간 것들은 아무래도 물은 꽝꽝 얼어도 우유는 그렇게 꽝꽝 안 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끓는 점도 마찬가지죠.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좀더 농도가 높아야만이 끓는다. 왜? 고용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유의 탄수화물이 있죠. 이 우유의 탄수화물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4.7% 정도 있다. 유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유당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은 유당, 락토스가 되겠습니다. 우유 속에 4.8% 정도 함유되어 있고 4.8이나 뭐 4.7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책마다 사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4.7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4.8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뭐이그 우유 평균을 내긴 하는데 실험할 때 어떤 걸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모유에는 유당이 7.0 정도 들어가 있다. 모유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당 당이니까 달겠죠. 이게 다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유보다는 모유가 좀더 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포유동물이 젖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당류, 기타 당류가 다량 포함되고 초유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초유. 그러니까 이제 갓 짜낸 7일 이내의 젖소에서 좀더 유당이 많다라는 거죠. 자, 무기질은 얼마 안 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뭐 0.7%밖에 안 되지만은 무기질은 뭡니까? 해분이죠, 해분. 자, 이 무기질 얻는 거는요. 우유를 550도씨로다가 회화를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잔유물인 하얀 재를 해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유에 10mg이 함유되어 있어. 양쪽으로 많은 무기질에는 이런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이는 뼈와 치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칼슘은 또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이런 것에 이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그 어린이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유에 이제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유의 유제품 이런 데는 우리 몸의 성장인 발달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그 비타민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D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강화 우유가 나와 있죠. 또 효소와 호르몬을 보게 되면은요,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본체인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유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된 것도 있고,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그 레닌이라고 하는 이런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유 효소인데요, 유당을 분해하는 또 락타제 또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이 효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우유에 들어 있고, 이거 외에 또 우유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직 그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그 자이언트 거인 그 자이언트 인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키가 크게 된다. 이런 이제 학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산양유를 이렇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좀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크죠. 그건 뭐 소가 이제 그렇게 크니까 거기에 어떠한 그 거대 인자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요. 음용을 위한 목적으로 원유를 살균해 가지고 만들어서 작은 단위 용량으로 포장한 것을 시유 또는 마켓 밀크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일단 농축 우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유 보관을 용이하도록 위해서 수분을 증발시켰죠. 그렇게 만든 건데 가당 연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을 제거하여 농축한 걸로 약한 16에서 18% 설탕을 첨가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지방은 8% 이상이 되도록 하고 40% 정도, 한 거의 절반 정도 질량으로 농축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가당 연유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먹어요? 뭐, 팥빙수 위에 뿌려 먹기도 하고요. 그죠? 자, 무당 연유가 있는데요. 무당 연유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우유를 데운 후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증발시켜갖고 균질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116도씨 고온에서 15분간 살균하고 이것도 역시 절반 정도로 농축한 것이 무당연유인데 이것은 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개봉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지방 우유가 있죠. 저지방 우유. 자, 이 저지방 우유는 우리가 어떨 때 먹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먹습니다. 보게 되면은 뭐그 기호에 따라서 보통적으로 우유의 지방은 이렇게 3.4%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이제 3.4%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원유의 지방 부분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또 무기질을 강화한 이런 우유인데 이런 그 우유들은 사실 그 우유에서 지방을 뺀 거예요. 빼서 지방이 없는
근데 대부분 웬만한 사람, 그, 환자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꼭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우유는 조금 더그 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더 비싸죠. 다른 우유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게 되고. 여기에 뭐 지방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안 먹어갖고 살이 빠진다고는 안 봅니다. 밥한 숟가락을 덜 드시면은 그게 살 빠지는 거지. 우리가 이거 저 앙버터나 이런 데막이 버터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 않고 드시는데 이런 그또 것에는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환자가 아니라면 이 저지방 우유를 먹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저지방 우유가 굉장히 그 다이어트에 좋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이제 드시는 거죠. 오히려 고지방 그 이렇게 그 있습니다. 뭐 4. 뭐 이렇게 5%짜리 이게 또 고소해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를 좀더 선호해서 먹는데 자 유당분해 우유가 있습니다. 원유 이그 원래는 이제 그 유당 분해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었는데 이제 모유를 안 먹게 되고 또 우유를 안 먹게 된다면 이게 태화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유당을 분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유당불내증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드시는데 또 가공우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공우유 드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원유 우유가 많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우유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유 자체로는 보관 못하니까 이걸 분유를 만들어요. 분유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집어넣고 딸기 분말도 넣고 뭐 쪼꼬 파우더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딸기 우유라든가 쪼꼬 우유를 만들죠. 이게 이제 가공 우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유가 있죠? 분유. 이 분유는요, 전지 분유가 있습니다. 전지 분유는 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후에, 그 분무 건조를 한 겁니다. 분무 건조. 그래서 가루 형태로 분말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제 분무 건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따뜻한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요. 여기 이런 그 통. 여기 이런 그 통에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이제 불어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진공, 여기서 진공 펌프가 있어갖고, 이쪽으로, 여기 그 부문에서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유를 뿌리게 돼요. 자, 우유를 여기에서 이제 뿌리는데 아주 그, 안개처럼 굉장히 그 작은 노즐로다가 분무를 합니다. 우유를 분무를 하고 여기는 굉장히 그,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진공 상태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이 가루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분유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분유를 만드는 분무 건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유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지 분유는요, 원유에서 유지방을 제거해서 만들었다. 유지방. 우리가 우유가 있으면은 여기에 3.4%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3.4% 우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3.4우유라는 게 있죠. 그게 지방 함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3.4우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지방을 빼넣어서 뭘 만들죠? 생크림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난 지방이 없는 우유를 분말화시켜서 분유 만든 것이 탈지 분유입니다. 가당 분유는요. 원유에 당류를 집어넣어서 분말화한 거고 혼합분유라고 하는 것은 원유 또 전지분유 이런 데에다가 뭐 유청 분말 이런 걸 넣어서 분말화한 겁니다. 이런 거는 또뭐이 뭐가 있을까요? 애기들 먹는 그런 분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우유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유를 우유 대용품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 어떻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재료 중에 우유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이제 뭐 분유, 특히 이제 탈지 분유 이래 갖고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유는 항상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대부분 이건 보관이 좀그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잘 습기만한 차이에 잘 보관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보관도 짧고 이래서 사용하다가 우유가 큰 업체가 아니고 작은 업체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우유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유가 만약에 없으면 대체할 건 뭐죠? 물을 대체해서 쓰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유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그 영양가가 많고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뭐 건강해질 것 같고 그렇진 않죠. 이제 원래 그래 가지고서는 우유를 학교에다가 급식에 넣어놓고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먹게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우유를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과연 그렇게 먹을 정도로 영양가 많으냐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유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물을 사용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유의 88%가 수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우유를 써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88%하고 12%니까 대체적으로 한 9대 1 정도 되는구나 해서 탈지 분유와 물을 섞어서 우유로 만들어서 색깔도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 자, 요렇게 사용을 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괜히 우유가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분유에 물을 타서 사용을 하면은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유의 살균법을 보겠습니다. 나쁜 세균을 제거할 그 우유를 이제 착유할 때에 당연히 위생적으로 하겠지만은 뭐 오염이 돼서 이렇게 세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정성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균을 하는데 우유의 살균법은 한세 가지 있습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 있습니다. Long time low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다른 말로 pasteurization이라 하죠. 왜냐하면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고안해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62, 65도씨 저온에서 30분간 가열을 한다. 그래서 유해 미생물 사멸시킨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한 90%입니다.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유산균은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타민 같은 게 고온에서 안 하기 때문에 파괴가 최소화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파스텔 유업이 이 방법을 이 방법으로 우유를 살균했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이 우유만 먹었어요. 왜 그렇게 선전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또 비쌌어요. 그죠? 이게. 예, 요거를 또 좋은 줄 알고 좋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 먹었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HTST 방법으로 한이 방법으로 우유가 살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균하는 우유 업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살균을 하다 보면 낮은 온도일지라도 어떠한 거기 들어가 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성분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 단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살균이 돼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살균이 됩니다. 이렇게 5초 내에 살균하고 바로 그 플레이트식으로 해서 또 냉각으로 들어가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그 절약이 되죠. 15초 살균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원유의 그런 그질 변화를 최소화한다. 제조 비용이 이제 적게 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유산균과 단백질 일부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유 사게 되면은, 우유를 사면은 뭘 보나요? 우유를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날짜를 보죠? 날짜. 좀더 나아가서는 뭘 봐야 돼요? 지방 함량을 봐요, 지방 함량. 얼만큼 들었느냐, 지방 함량. 그 다음으로 또볼수 있는 게 우유마다 이, 날짜, 지방 함량.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거기 써 있어요. 우유 보면 까게, 이 우유는 요렇게 살균했다, 아니면 아까 그렇게 살균했다, 또그 살균한 그런 그 어떻게 살균했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서는 우유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UHT 공법이라고 해서 울트라 하이 템퍼리처로 이제 살균을 하는데, 이것은 그 장기간 보존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아까 15초였는데 이제는 뭐 2, 3초에 그냥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포자까지도 사멸이 돼요. 그래서 이거 무균 충전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까게, 네모난 까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온에서도 놔두죠, 이 우유는. 보통 우유는 상온에 안 놔두는데 이 멸균 처리한 이 우유는 상온에 있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장점은 우유의 성분의 변화가 있고 또 유청 단백질, 비타민 등이 변화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는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장점으로는 굉장히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거의 멸균 우유 최대 10주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관이 가능하니까 어때요? 가격도 좀 싸요, 그거는. 가격이 좀 싸다. 하지만 몸에 좋은 어떤 그런 그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균은 죽는 단점이 있다. 자, 우유 또는 이 분유를 즉 우유나 분유, 탈지 분유를 밀가루 대비 한 4에서 6%를 빵에 첨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효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유는 유지방 때문인데요. 또 그리고 반죽의 점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혼합에 대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분유를 1% 사용했다라면은 물도 1%를 증가를 해야 합니다. pH를 저하시켜갖고 발효 내구성을 크게 해서 아밀라제 활성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발효 내구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유를 넣고 반죽을 한 그런 그 반죽은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발효했을 때 발효의 내구성이 있습니다. 즉, 물로 반죽한 거하고, 우유로 반죽한 거, 이렇게 볼것 같으면, 물로 반죽한 거는 정확히 1시간을 발효를 시켜야 돼요. 1시간 발효시켜갖고, 우리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늦어져갖고, 다른 거 하다가, 1시간, 뭐, 한 20분 정도 돼서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지쳐있죠, 이제. 그런데 이 발효 내구성이 있어갖고, 우유로 만든 것은 발효가 좀 더뎌요. 조금 더디고, 또한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유로 반죽한 것도 1시간 후에 분할을 해야 되지만, 1시간 20분이 됐다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지친, 반죽이 지친다 그러죠. 오버 발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발효 내구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유나 이런 그 탈지 이런 것들은 밀가루에 부족하기 쉬운 그런 그 필수 아미노 리신, 또 비타민 2, 칼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영양가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제빵에서 우유의 기능 한번 보시면은요, 영양소의 공급원이다. 껍질 중에 유당, 당이 들어가 있죠. 이건 당이기 때문에 갈변 반응을 일으켜 갖고 껍질 색을 좋게 하고, 이 유단백질은
완충작용으로 해서, 이 단백질의 완충작용으로 해서 이스트의 발효를 저해하게 된다. 발효 내구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유단백질과 칼슘이 글루텐을 강하게 한다. 그 뭐냐면은 반죽을 뭐,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은 우유로 반죽한 거 반죽을 넣게 되면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글루텐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반죽한 거 이렇게 돼 있다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유로 반죽한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돼 있어요.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 반죽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로 한 거는요, 또 우유로 한 거는 이제 똑같은 크기라도 퍼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죽이 탄력이 좀 있게 됩니다. 빵에 분유를 첨가하면 당연히 맛도 있고 노화가 방지된다. 왜요? 여기 이런 것들은 다 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유당은 수분 보수력, 이것 때문에 제품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위주로다가 재료과학 우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